오늘은 우리 시장의 대표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국민주인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상 시각은 8시 반 전후인데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표 펀드 매니저를 모시고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겠습니다. 인피니티 투자 자문의 박세익 전무의 이야기를 듣고 작년에 여러분들 투자하신 데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강세론자였다가 올해 들어서 좀 신중하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저희와 함께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 결과를 보고서도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그의 시황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관 투자자들, 대표 펀드 매니저들은 이에 따른 업종과 종목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시장의 변곡점에서는 어떤 경제 지표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우리 시장의 대표 경제학자이자 아주 오래된 리서치 센터장 출신의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로부터 이 시점에서 봐야 하는 경제 지표 그리고 교수께서 보고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에 따른 앞으로 금융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 굿모닝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시황까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긴 투자 인생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옵니다. 증권사에서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이익 전망치가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이 주장하고 있는 10조 원 이상입니다. 요즘에 계속 목표 주가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가장 높이 나온 목표 주가가 12만 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번 1분기를 저점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은 반도체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이외에 휴대폰도 잘 팔릴 것 같고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 부분이 이 개선을 돋보이게 해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매출액 60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외국계 증권사까지 다 합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0% 그리고 이익은 45%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워낙 높아졌고 기대치도 높아진 상황에서 충족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죠. LG전자도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LG전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워낙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다 보니까 조금 묻힌 감은 있습니다만 휴대폰 사업 부문을 철수한다고 밝히면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동안 적자를 기록했었던 알터니를 뺐다라는 평가로 증권사들의 호평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LG전자와 관련한 보고서들을 거의 다 봐서요. 얼마나 목표 주가를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시죠. 자, LG전자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최고 목표가를 제시한 건 23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증권사들에서 22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앞으로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에서 목표가를 계속 높이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상 매출액을 18조 원 정도로 봤고 예상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 혹은 4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조 중반대 수준입니다. 역시 LG전자의 잠정 실적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자, 분당으로 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지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업종과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전일 가장 화두가 되었던 가상화폐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을 계속 두실만 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전일만큼 오늘 주가 상승이 일어날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조정시라든가 추가 상승시에도 좀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이슈가 되었던 점, 이 가상화폐 합산 시가총액 사상 최초 2조 달러를 돌파했다. 라는 소식 등은 이 여러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나머지 주 포인트는 이 가상화폐의 보유가치 상승,
그리고 또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시장 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최근 두나무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좀 상장을 할 예정인데 일단 기업 가치가 약 100조 원대까지 좀 추산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를 국내 업체와 비교를 해보자면 이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업비트의 4월 5일 날 일 거래액이 약 19조 원을 좀 기록했었는데 미국의 이 코인베이스의 일 거래액 대비 7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가 100조 원대까지 평가받는데 거래 대금은 업비트가 7배가 넘게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 라는 구조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두나무는 이 카카오가 22.4%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입니다. 이 두나무의 상장이 뭐 현실화됐을 때 이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스레 두나무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는 이 중소형주 외에도 카카오의 주가 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뭐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뭐 그 외 여러 종목들의 상승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카카오와 네이버는 좀 계속 보셔야 되는 이유도 이 같은 가상화폐 관련 이슈 외에도 여러 이슈 등이 긍정적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나무 이슈 외에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보유한 가상화폐 관련 가치도 상당하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이 라인의 100% 손자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47조 원대로 추정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손자회사가 발행한 이 가상화폐 클레이의 시가총액이 약 41조 원대로 추정된다라는 점 등과 더불어서 두나무의 기업가치의 상승에 따른 지분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볼 수 있다는 점 등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최근 이 같은 기대감에 주가 급등이 나왔던 만큼 당분간은 주가가 조정이라든가 변동성을 좀 급격하게 보이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는 투자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분할 매매로 아주 조금씩 추세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차익 실현 정도로 대응하시면서 주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